자, 지금 8mm짜리 울트라 스터드가 인조 잔디에서 스터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스터드가 박히고 그 다음에 약간 젖어 있는 환경에서의 그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봐도 사실 그립이 스터드 10mm 이상의 FG 스터드와는 다르죠.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기에 잔디 파일 길이보다 스터드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스터드가 충분히 박힌다고 하더라도 잔디 밑둥까지 깊숙이 들어가진 않아요. 지금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밑에 있는 고무칩 위에 얹혀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인조 구장에서 비가 온다, 물기가 약간 있다 이럴 경우에 이 스터드의 그립을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더더욱이 울트라인 경우에는 패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에 젖어도 무게 증가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 그 패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딩이 물을 무거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잘 드러난다. 지금 뭐 스터드가 이렇게 박혔을 때 8mm 스터드가 이렇게 눌러지면 거의 스터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박히죠. 다 박히는 상태가 되고, 우선 뭐 스터드 프레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